나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5강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켓 리서치 컴퍼니 시장 조사 회사라고 하면 딱 되네요. 자, 얘는 자, 빌리브스 3인칭 다수처리였죠. 믿는데 자, 대 접속사고요. 전체가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입니다. 자, 로봇들이 will have eliminated. 자, 그래서 어법 제거해 왔을 것이다. 왔을 것이다 아니죠. 제거해 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는 게 will 조동사 플러스 뒤에 현재 완료해 현재 완료해 완료의 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완료의 용법으로 미래가 돼서 전부 다 제거했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인데 of 미국의 잡을 직업을 자 by는 미래의 전치사로 뭐뭐시 되어서의 뜻이에요. 2021년이 되어서 그래서 어법 여기 조동사 플러스 완료. 자, 그 다음 소비자 서비스 레프레젠터티브 자 하면은 고객 서비스 대리인 대표 대리인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서는 고객 서비스 센터죠. 서비스 상담원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are likely to는 우리가 tend to랑 비슷하죠. 할 것 같다의 경향을 나타내죠. 자, are to go first. go가 뭐냐면 여기서는 해고 빠이빠이 한단 말이에요. 먼저 그 다음 follow by는 뒤에 이어지다 와 다 이어지다 이어지는데 자 by truck driver 트럭 운전사들과 자 그 다음 택시 드라이버들에 의해서 그 다음 첫 번째로 가는 게 서비스 상담원. 요새 지금 일본에서 많이 만들고 있죠. 소프트뱅크 이런 데서 자 그 다음 드라이버들과 드라이버스 다 복수로 복수로 썼습니다. 자 이러한 로봇들은 자 will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사용할 것인데 자 artificial 인공 자 intelligence는 지능 자 그래서 합치면 우리가 AI가 되는 거죠. AI 인공지능을 자 to analyze는 투부정사 부사용법이요. analyze 하기 위해서죠. 분석하기 위하여 자 인간의 행동을 그 다음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여기서 실제 주어는 여기 있죠. 자 이러한 로봇들은 복수가 주어니까 make 복수동사 써야 돼요. 자 make 만들 것인데 논리적인 결정 논리죠. 논리 발음이 그죠. 논리적인 결정들을 만들 것이다. 자 at the moment는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자, most of these robots 대부분의 이러한 로봇들은 저 복수죠. are quite는 꽤 단순하다. 자, 그래서 자, they는 그들 아니에요. 이거 그 이러한 로봇들은 can't 조동사 뒤에 또 동사 원형이죠. 자, 그래서 동사 원형의 저 handle의 뜻은 control의 뜻이요. control 할 수가 없다. 뭐 조절할 수가 없다. 복잡한 임무들. 아 계속 혀가 꼬이나 이거 못 알아듣나 복잡한 임무들을 처리할 순 없어요. 자 over the next few years 그래서 over는 동안의 뜻이요. 다음 몇 년 동안 자 however 이제 however 들어갔죠. however 이하가 보통 필자가 지금까지는 대충 말하다가 however 그러나 뒤에가 강조로 주제죠. 주제 자 우리는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자 expect 기대할 수가 있다 기대 할 수가 있는데 자 to see 보는 것을이죠. 목적어요. 또 잘못됐네. 기대할 수가 있는데 보기를 expect to 같이 쓰죠. 자 more advanced 과거분사예요. 여기서는 더 진보되어진 로보틱 형용사고 로봇화 되어진 시스템 명사 수식이에요. 시스템을 자 such as는 우리가 like죠. 예를 들어서 자 those는 해석 잘해야 되는데 those는 로봇들 이란 뜻이요. 로봇들 자 로봇들인데 자 또는 뭐냐면 found 과거분사죠. 또 자, 발견되어지는 자 in self-driving cars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어법력이 좀 많이 꼬여있죠.
자, 그래서 요 문장부터 여기까지 이런 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꼬여있는 문장은 주관식으로 내기 쉽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자동차라고 해석하면은 안 되고,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들은, 자, have already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완료형법이죠. 자, 현재 완료의 완료형법으로, 자, 이미 have been affecting. 현재 완료 플러스 진행형. 영향을 주는 중이다.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자, 택시 운전사들에게 자, around the world 혹은 뭐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죠. 전 세계.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주의하시는 거는 여기서 주어 한번더 넣는 게 좋아요, 사실상. 주어는 누구였어요, 아까? These cars가 주어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넣어보면은 자, 이렇게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들이 줄이다의 능동의 뜻이죠. 그래서 어법 분사에 ing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 줄이면서. 자, 뭐를 일단 number of 숫자인데 available jobs 사용 가능한 직업들 끼가 다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할 직업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available이라는 표현을 썼고, 자, although 비록 자 로봇 로봇들이 자 can 조동사 동사원형 도울 수가 있지만 자 companies 회사들을 그다음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동사원형으로 save 하는 것을 동사원형 썼죠. 자, 여기서는 to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준사역 동사 help 때문에. 다시. 자, 비록 로봇들이 돕지만 회사들이 save 아끼는 것을 돈을 끊어주시고, 자, is 여기서는 가주어죠. 이것은 clear 분명한데 that 진주어예요. 자, they는 그들 아니고 로봇들이 are growing 진행형 아니네요. are growing 분사로 썼네요. 자, growing threat 이렇게 썼습니다. 옵스, 또 색깔이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증가하는 the threat 위협이라고 to workers 여기서도 자, growing threat라는 빈칸 다른 단어로 대체한 다음에 틀린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익이 되는다 뭐 일꾼들에게 이렇게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하는 것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사실상 인간들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회사가 좋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으면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회사도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포괄적인 임금 문제로 해서 해외에서는 지금 어떻게 무상임급제, 뭐 복지제 이런 걸 많이 실험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 20년이 지나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여튼 우리 소재를 비기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증가에 의한 인간 인력 대체.